살아남아야 해. 누구야? 당신은 누구지? 야영지에서 보낸 사람인가? 누굴 속이려더라? 나, 니리 본 사람 중에 너 같은 녀석은 없었어. 살기 위한 거짓말이었나? 어찌됐든 네 상태는 내 알 바 아니야. 노쿠, 얼른 어두운 야영지로 돌아가자. 그 녀석이 시킨 일은 전부 다 했잖아. 시체랑 부대끼느라 피부에 독 올라온 것 좀 봐. 더 이상 할 수 있는 고생은 없어. 우린 이제 가서 인정만 받으면 돼. 야영지의 일원이 되는 거라고. 그래야지. 닐, 이 녀석 데려가자. 뭐? 처음 보는 녀석이랑 같이 다니자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잊었어? 갑자기 달려들면 끽 하고 죽는 거라고. 데려가자. 여길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무엇보다 야영지 사람들이 반겨줄 거고. 무슨 뜻인지 알지? 뭐, 네가 그렇다면야 어쩔 수. 이봐, 우리는 어두운 야영지라는 곳으로 갈 거다. 살고 싶으면 점잖게 따라와. 네가 기억을 잃은 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같이 가자. 올라오는 길에 시체를 자르고 나르는 괴물들을 봤어. 우린 조금이라도 주변을 감시할 눈과 귀를 늘려야 해. 누구는 목숨 걸고 찾아낸 야영지를 이렇게 쉽게 가다니. 너 운 좋은 줄 알아. 일단 우리가 온 길은 위험해서 못 가. 약도에 따르면 저쪽이 야영지 방향이야. 가자. 로쿠, 저기 아까 봤던 녀석들 같지 않아? 잠깐 비명소리 들었어? 빨리 여길 벗어나자. 그 녀석한테 속은 거야, 로쿠. 일부러 우릴 죽이려 보낸 거라고. 저쪽에도 뭔가 있어. 우선 저 시체 더미에 숨자. 젠장, 젠장, 젠장! 조용히 해, 닐.
죽기 싫어. 이쪽이야! 죽을 각오로 뛰어! 이곳에도 저런 괴물들이 가득하다니. 보나마나 악마겠지. 예전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나타났다던데. 저런 것들에게 인간이 이길 리가 없잖아. 우린 계속해서 도망치는 수밖에 없어. 용기를 아무리 잘 내봤자 잠시 공포를 잊을 뿐 공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내가 갖고 있던 화약은 방금 쓴 게 전부야. 남은 건 부싯깃, 부싯돌, 밧줄 정도. 살려면 우리 둘이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 이젠 닐도 없으니까. 우선 저 안쪽을 한번 살펴봐줘. 쓸만한 게 있어야 할 텐데. 뭔가 좀 찾았어? 기억을 잃었다면서 검은 줄줄 아나 봐. 자신 없으면 그 검 나한테 넘겨.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를 베거나 잘라내는 건 늘상 하던 일이니까. 잘 생각했어.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쪽을 택하는 건 현명한 일이야. 그 누구에게도 그런 선택을 비난할 자격은 없고 자신 또한 그럴 것이기에 비난하지도 않지. 이 세상이 그렇잖아. 자, 어서 그 검 나한테 줘.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갈지 생각해보자. 침착해. 침착하자, 로코. 더 늘어났잖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말도 안 돼. 전부 다 쓰러뜨렸다고. 너... 뭐야? 어떻게 그런 힘을... 아니, 아니지. 우선 살려줘서 고마워. 궁금한 게 많지만 나중에 물을게. 조금만 더 가면 야영지야. 물론 이 약도가 맞아야겠지만 말이야. 상황을 보니 이걸 준 녀석이 꿍꿍이가 있는 듯한데 지금은 기댈 게 이 약도밖에 없네. 그 검은 네가 계속 갖고 있는 게 맞겠다. 네 실력이라면 야영지... 나가자. 아래쪽으로 쭉 가면 돼. 네가 해치웠으니 주변에 그 괴물들은 없겠지. 서둘러, 서둘러야 해, 로크. 밧줄 사이사이에 매듭을 만들어서 저것들 젠장. 아무래도 여기 닭이야. 시간 좀 벌어줘. 이 바위에 밧줄만 잘 묶으면 분명 같이 내려갈 수 있을 거야. 다 묶었어.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살려주세요. 아? 네가 왜 살아야 하는데? 어서 말해보렴. 도대체 네가 살고 싶어요. 그래 그래, 모두가 나도 살아남으려고 이러는 거란다. 애석하게도 말이지. 이런, 손님이 왔구나. 불쌍하기도 하지. 하지만 삶이란 그런 거야. 그렇지? 이젠 너도 이리 오렴. 우리 한번 치열하게 살아보자꾸나.
이것들은 다 뭐야? 수가 너무 많아. 이 딱자 배넌 조용히 하고 속이나 해. 그렇지만 이대로라면 진정 이 괴물 녀석들. 저 녀석은 또 뭐야? 어디서 이렇게 몰려? 끝났나? 배넌. 살았다! 배넌! 그 입 좀 닥치고 잘 좀 살펴봐! 저것들 또 몰려올지도 모르니까. 야! 거기 벌거숭이! 일단 도와줘서 고맙다. 덕분에 이번 고비는 넘겼어. 근데 말이야, 일단은 거기서 멈추라고. 한 걸음만 더 오면 화살이 머리에 꽂힐지도 몰라. 딱 보니까 어디 다른 데서 구르다 온 것 같은데 여긴 왜 왔지? 안쪽에 무슨 볼일이라도 있냐? 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괴물들을... 헤넌, 어떻게 생각해? 온몸에서 시체 냄새가 풀풀 나는 걸 보니 거짓말은 아닌가. 그리고 보기보다는 쓸만할 것 같아. 나 대신 문지기가 되어주지 않으려나? 그럼 줄리, 그 노란 머리 아줌마한테 데려가자. 그 아줌마가 알아서 하겠지. 야, 같이 어두운 야영지로 가자고. 여기 앞으로 쭉 가면 돼. 고생 안 하고. 시체에서 건진 거라고 무시하냐? 이보게, 거기 전에 상품이야. 잠시만 이리 와보게. 가고 싶다, 집.